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판을 보기 앞서가지고 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또 힘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빠른, 뭐랄까, 이제, 대처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뭐,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1.27% 하락 마감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0.2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죠? 안 좋았고, 오늘 또 특히 또 중국 증시가 하락폭이 조금 컸는데, 일단 그만큼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뭐랄까, 이제 조금 부담감, 경기가 안 좋았다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의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 중국 증시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미국과의 무역 재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무역 재개에 대한 시그널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 자체는 바로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락이 좀더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만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일정한 사이클 안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니케이, 바로 일본이 0.23% 하락했고요. 거기에 환율이 1178원 49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니케이도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0.05% 지금 소폭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이 플러스 1.1%로 소폭 상승, 뭐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런 마감을 했다.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지금 1178원 49전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2분기, 그 우리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약세 기조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7월 중순, 지금 이제 7월 말로 접어드는데 지금부터 또 8월 중순까지 우리가 이제 반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반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실적을 발표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 또는 수출주.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었을 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적에 좀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1분기 대비해서 약 40원 정도 올랐거든요. 요런 40원, 5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자체는 영업이익에 상당한 차익을 발생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꼭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업종을 조금은 추격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개헌 가능성, 일본 무역 도발 언제까지? 이 제목 타이틀인데요. 일단은 개헌을 할수 있는 우리가 일본에도 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내각제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를 뽑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리는 시민들,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총리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일본 안에서도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지금 요번에도 뭐 48%입니까? 뭐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개헌을 할수 있는 개헌을 하고자 하는 거기도 당이 많죠. 거기에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4석이 모자랐다고 하거든요. 대신 과반수는 넘었다. 과반수는 넘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던 거고, 대신 개헌까지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었을 것이다 했지만 그것은 못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이 아베가 생각보다 이 아베 내각이 튼튼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패배를 했다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다시 아베가 엄청나게 승리했다라는 보도를 더 많이 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베 일본 내에서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상당 부분 아베가 조금은 졌다, 판정패했다라는 부분으로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일본이 지금 아베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적인 것이 뭐냐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를 이제 개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저게 4석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무슨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파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아베에 대한 정책 자체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그대로 기존의 정책을 드라이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무역 도발을 이루었고 거기에 2차 산업, 2차적으로 그리고 3차적으로 산업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면서 무역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쉽게 꺼지진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 과정 자체를 빠르게 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큰 틀 안에서 본다면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한 중재를 마련해 줄 건지 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바로 국민입니다. 지금 오늘 뉴스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관광하는 관광객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냥 그 관광객 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본의 중소도시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포지션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일본 자체도 피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인 이런 도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미국의 중재안,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일본 불매라든지 또는 일본에 대한 관광 자체를 상당 부분 감소를 하고 그리고 불매 운동이 상당 부분 커진다면 그에 대한 효과가 커진다면 주식에 대한 또는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일본이 다시 한번 더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요. 결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도 결국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 물길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2번 말씀드렸던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에 대한 변화가 이런 무역 도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딱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까지, 우리나라 총선까지 요게 기본 틀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변수 좀 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것이 요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금리 인하 했는데 지수는 안 오른다.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유튜브 그 환경이나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그런 뭐 토마토 TV 방송이나 뭐 MBN TV 이런 방송에 대한 이런 것들 댓글들을 한 번씩 보면 조금은 참 무식한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제학적, 그 책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죠.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금리를 조절하는 거. 그러면 사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어때요? 통화량이 곧장 변하잖아요. 왜? 돈을 찍어내니까 곧장 이 돈이 풀리면 곧장 시장 자체에 대한 통화량이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내일 당장에서부터도 돈이 막 갑작스럽게 늘어나죠. 시중에 유통되는 돈들이 막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좀 더 빠르단 말이죠.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이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자, 대신에 금리라는 것은 다릅니다. 금리라는 것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거나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곧장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 기간 자체가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했다. 물론 긍정적이지만 주식은 곧장 변함이 없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화량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에 따른 기대감과 그에 따른 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리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미친 여파는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경제학적인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단반에 뭔가가 바뀌고 드라마틱한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2% 한 번에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다만 지금까지 통계학적인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자료를 보더라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은하가 될수록 증시는 나중에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6개월, 1년 뒤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상당 부분 증시에 대해서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올라가더라도 이걸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휩쏘 같은 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그 기관은 계속적인 매도를 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때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사와요. 그죠? 오히려 지금 코스피에서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매도가 훨씬 더 많이 잡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기관은 지금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치적인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에 대한 자리는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를 판단해서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대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샀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상승을 보일 때 누가 샀습니까? 여기서도 외국인이 샀고,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를 올릴 때도 외국인이 샀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 올릴 때도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외국인이 살 때, 얘네들이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펼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냐는 아니죠.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지금은 방어적인 형태의 매수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 얘네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한국 증시 자체가 지금 일본에 대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좋은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량만을 늘려가는 수동적 형태의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하고 여기에서 누가 그러면 사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 결국에 카드는 기관이거든요.
기관의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이렇게 줄어져 있는 물량에서 갑작스럽게 장이 팍팍팍 팍팍팍 이런 식으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도 이 지수가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또 적극적 매수 그리고 소극적 매수 얘기를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하세요. 요것도 따로 떠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3번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이 떡을 놈들, 이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원래 시장이 상승하길 다들 바라죠. 근데 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관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쳐버린다는 거죠. 매도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을 빼고 난 다음에도 쉽게 가기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마다 차익 매물을 뱉어버립니다. 결국에는 현국이라는 게 지금 이런 투신이나 연기금이 차익 매물을 뱉어버리다 보니까 상승 자체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판단해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5번부터 잠깐 볼게요. 반도체 소재 여전히 외국인 기관 매수 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오른 종목군도 잠깐 볼까요?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상한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군들 보면 뭐 YOM 이런 것도 이제 밑에서 움직이는 잡주죠. 사실 이런 것들 자 뭐 이래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실 먹기는 힘들어요. 자, 이런 것들 괜히 욕심내지 마세요. 잡주입니다. 자, 계속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램 테크놀로지 그쵸? SN텍 그죠? 그럼 이그젝스, 캠트로스, 뭐 카스텔바자, 그리고 ISC, 뭐 ISC 이런 거는 잘 아는 종목이죠. 메카로, 뭐 더보전자, 코세스, 루미마이크로, 인콘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대충 상태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뭔가가 유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형주 위주의 시장에 대해서 낙폭과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인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그럼 지금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을까라는 건데,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포지션을 보면 결국에는 대형주, 그죠? 대형주입니다. 전기전자.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오늘 종합으로 보면 2336인데 전기전접종에서 2670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은 어디로 샜습니까? 300은 어딘가에 매도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약품 소형주 뭐 이런 데서 매도를 쳤다는 거고, 대신 외국인들은 전기전접종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투신은 어디를 매수를 했느냐. 똑같이 전기전자를 예를 들어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포지션이 우세했지만 얘네들도 그 안에서는 바로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연기금은 어떻게 했느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금융, 철강금속, 보험 이런 쪽에 매수를 했어요. 금융,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이쪽 왜 매수를 했겠습니까? 증권 왜 매수를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연기금이 이미 그리고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보고 저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연기금도 큰 그림 안에서는 이렇게만 그냥 봤을 때는 매도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매도가 우세한 상황 안에서도 금융이라든지 철강금속이나 이런 낙폭과대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뒤에서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넓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오늘 매도를 쳤지만, 그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코스닥에서 231억을 매도를 쳤지만, 거기 안에서도 매수를 했던 부분은 어디냐? 결국에는 IT, 인터넷, IT, 의료기기, 뭐 반도체, IT 부품 다 여기에 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 투시는 전체적으로 매도를 쳤지만 똑같이 기타 서비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IT, 기계장비, 운수장비 부품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왔지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공통점은 전기전자와 그럼 IT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분야에 대한 무역 도발이, 일본에 대한 무역 규제가 무역 도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분야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확산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무너진 자리를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IT가 아니면 여기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IT 안에서도 5G라든지 아니면 장비주들이 지금은 반등을 좀 더 붙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분야들도 같이 반등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지만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SNU라든지 이것도 했었죠. 뭐 ICD라든지 그죠? 시세를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살아나거든요. 밑에서 오니가 IPS 조금씩 계속 붙이죠. 또 뭐 있어요? SFA 그죠? 계속 바닥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이런 형상을 많이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인베니아가 또 많이 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시세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판단해서 우리가 좀 더 시장에 대한 주도 흐름을 좀 더 쫓아갈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참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엔터주가 부진하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크게 한번 터졌던 게 이제 장학선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김학의, 그죠?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그 이름 누구였습니까? 여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자연. 여자, 그리고 써니 뭐 버닝썬 게이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가지고 장학선 게이트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얼마 전에 또 YG의 양현석 씨가 또다시 뭐 입건되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쉽게 우리가 연예계에 대한 부분이 비리가 지금 뿌리가 뽑히고 있는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YG 엔터테인먼트가 뭘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릴까? 그러면 얘네들 이런 엔터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럼 그 인기에 대한 척도가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누군가? 누구예요? 인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럼 이 국민들에 대해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양현석에 대한 비리, 그리고 뭐 승리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오고 마약했다, 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업을 좋게 보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될 수 있을까?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일단은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콘서트 매출입니다. 나머지가 뭐 음반,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수입들, 부대 수입들이 있겠죠. 그러면 콘서트를 예를 들자고요. 그럼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결국 투자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이런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인기에 살고 인기에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는 이런 뭔가에 대한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엔터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판단했을 때 지금 엔터주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무너졌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무너짐으로써 SM이라는 이런 종목군들도 차트는 상당 부분 이쁘게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차트는 안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하단을 좀 더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면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물론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바닥권이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막 약 8배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넘어간다? 힘들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더욱더 빠지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오늘 급락세가 또 나타났던 것이, 자, 오늘 여기에서 하락이 큐브 엔터, 이런 종목이 크게 빠졌는데,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대형 엔터사들이 죽는다는 것이, 결국엔 이런 소형 엔터사는 더욱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아, 연예계 이렇게 더러운 거였구나. 연예계 이렇게 비리가 많은 거였고, 게이트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지 몰랐는데. 그런 반응들 안에서는 절대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 연예인 되고 싶어. 근데, 연예인 되고 싶어. 연예인. 전제 투자 심리가 바뀐다는 거.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 심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강한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배신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강한 시장인데 여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보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무형이거든요. 인기는 오늘 당장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에 또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엔터주들이 반등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뭐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 얼마 전에 이제 수익 50% 혹했다. 한 방에 훅 유튜브 주식방송 주의보 요새 이런 것들 뉴스들이 많던데 그러면서 뭐 밑에 이제 여기 이제 11만에 1000만원 수익 실현 53% 레전드 수익 인증 공개 뭐 다시 없었기에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요. 저도 이제 상담에 대한 통화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강연에도 하는 거고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지금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400만 원씩 계속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여기에 이런 것들이 되죠. 뭐 12만에 1,000만 원 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대신 500만 원 결제하세요. 이러면 되죠. 근데 그거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 비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구분을 할줄 아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문가 입장이고 요즘은 또 유튜브를 하는 입장인데 거기 안에서도 간혹 가다 보면 저도 아, 저 정도까지 저렇게 과잉 뭐랄까 이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그것은 과대 광고일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런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으로 한 달에 40%씩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계속 벌수 있을까? 그것은 확률이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회원분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한 개가, 한 달에 20%씩 1년에 240%를 내는 거하고, 한 달에 20%씩, 한 달에 20%를 내는 거하고, 우리가 1년에 300%를 내는 거하고, 총 자산 계좌로 따졌을 때 뭐가 더 쉬울까요? 한 달에 20%씩 240%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몇백 배 어려워요. 고정적으로 계속 20%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1년이라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봤을 때는 300%도 할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 달마다 이거를 딱 기간을, 한 달이란 기간을 잡고 20%, 20%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 1년이란 기간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다시 조금씩 넘어가면서 이게 짜자자자 가면서 6개월에 300%가 될 수도 있고 1년에 3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800%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는 이한 달에 20%, 한 달에 40%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들이면 안 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이 다른 거죠. 내일 당장, 오늘 당장의 수익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기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허무 맹랑한 40, 한 달에 뭐총 자산의 40%, 1억에 40%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한 달마다 4천만 원씩 그렇게 1억으로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조금은 현실적인, 이런 광고나 또는, 그런 부분 자체를 목표로 잡고, 투자를 하신다면 좀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전문가 하면서 고객분들 만났던 게 10년이 좀 넘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이제 사기라고 하는 조금은 반사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길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 금방 또 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뒤에 주식을 또 그만두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러고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식하면 집 말아먹는데 하지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집을 말아먹죠. 그러니까 조금은 뭔가를
꾸준하게, 사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정말 전망 좋은 직업이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조금은 좀 접근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구분을 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막 홍보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괜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듯이 싶은데 제가 따로 뭐 광고 문자를 저도 광고 문자가 엄청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만 짜증나요. 저는 저희 업체에 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절대 그런 문자는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도 안 보냅니다. 네, 한 번씩 강연에 갔다 와서 한번 보낸 거 그런 거야 있죠. 근데 그 이후로 뭐 가입을 해야 그런 문자 자체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이제 과대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ISC, 밑에 걸 안 고쳤네요. 아까 전에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ISC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일본 무역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바닥권 조금씩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SAMT. 이게 삼성에 대해서 유통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서서 오늘도 뽑아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SAMT,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측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자. 지금 들어가면 단기로 이런 거는 보는 것보다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용가스를 만든 업체 중에 한 개입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물론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15만원, 17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20%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형주고 무겁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보고 대신에 실적에 대한 추이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요 기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뭐 주저리 뭐 그런 4층 업체들도 요즘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또 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들 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조금 구분을 하시면서 또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